2018 조아바이톤베 루키리그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지난 9일 한국기원에선 2018 조아바이톤베 루키리그 조인식이 열렸는데요. 조아제약 조성배 대표이사와 한국기원 유찬혁 사무총장 등 양측 인사들이 모여 출범을 기념했습니다. 이런 뜻깊은 대회를 한국기원과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대회를 준비해 주신 유찬혁 사무총장님과 한국기원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바둑 국가대표팀에 조아바이톤을 후원해온 조아제약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루키리그의 타이틀 후원사로 바둑계의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1일 개막식으로 본격 레이스가 시작된 2018 조아바이톤베 루키리그는 한 팀당 프로기사 1명과 아마추어 선수 3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인제 설암 명작과 부산 이붕 장학회, 여수 진남포건, 서울 충암학원, 서울 푸른돌, 순천 한국바둑중고등학교, 함양산삼, 서울 BMBK 등 8개 팀이 출전합니다. 개막식에 이어 1, 2라운드 경기도 열렸습니다. 만 17세 이하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이 대회 1라운드에선 인제 설암 명작과 서울 충암학원, 서울 푸른돌과 서울 BMBK가 개막 첫 승을 기록했고, 뒤이어 계속된 2라운드에선 인제 설암 명작과 서울 푸른돌이 2승째를 기록했습니다. 신예 기사들에게는 더 많은 대국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마추어 선수 발굴과 육성에 기여할 2018 조아바이톤베 루키리그는 오는 12월 폐막까지 바둑TV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4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옥사랑제에서 제1회 한중일 의원 친선 바둑교류가 열렸습니다. 8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원유철 국회 기후회장, 중국의 주샤오단 단장, 일본의 야나기모토 다쿠지 단장 등의 선수단과 각국 프로기사를 대표해 이창호 구단, 창하오 구단, 조치훈 구단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바둑 교류를 통해서 친선을 도모하는 이번 행사가 세 나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중일 의원 바둑 교류를 축하드리며 안상에서의 명승부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둑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동북아 한중일 3국의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수담을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부터 한국하고 일본 두 나라 교류 있었고 또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교류가 있었거든요. 기후회장이신 원인철 회장께서 그래서 이게 삼국에서 하면 어떠냐 이제 그런 의견을 말씀하셔가지고 각 나라의 타진한 결과 겨우 이제 금년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제1회 한중일 의원 친선 바둑 교류는 개인전과 단체전, 자유대국으로 4일간 진행됐습니다. 개인전은 화합조, 미래조로 나뉘어 열렸고 화합조의 우승은 중국의 창점링 전국 정협위원이, 미래조의 우승은 추웨이 수찬성 청두시 정협상무위원이 차지했습니다. 9일에는 한중일 의원 바둑 삼국지로 불릴 만한 단체전이 열려 중국이 초대 우승을 차지했고 한국이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한중일 친선 바둑 교류에 참가한 삼국 의원들은 대국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우정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문화, 스포츠, 특히 스포츠를 통한 각국 간의 교류와 또 우호증진,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바둑을 통해서, 이 반상회기를 통해서 동양의 3국,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함께 유럽의 공동체 EU처럼 우리도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문화적으로 협력하고 나아가서는 이 동북아 3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번 대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한중일 의원 친선 바둑 교류는 앞으로 매년 한국, 중국, 일본을 오가며 열릴 예정입니다. 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7라운드 결과를 알아봅니다. 1경기는 한국물가정보와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
두 팀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전반기 결과로 7라운드 승리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화성식 코리오의 필승 카드, 박종환 주전이 장고대국에서 상대 오지명 루키와 마주앉은 이날. 속기대국에서 양 팀이 승점 1점씩을 주고받은 후 아무도 결과를 의심치 않았던 장고대국에 그야말로 파란이 몰아쳤습니다. 저희 계산으로는 76대 72 흑선이거든요. 이제부터겠네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100이 반집이라도 유리할 것 같은데. AI는 근데 네. 초기예요. 그러니까 더 모르겠어요. 네, 박하민 선수의 승리입니다. 정말 큰 판이에요. 박정환 선수가 패배 제스처가 저런 거였군요. 네, 처음 봤어요. 네. 올해는 정말 못 보는 줄 알았는데요. 박정환 선수 네. 참 마음이 아픈 그런 1패를 당했고 박하민 선수 진짜 이긴 것도 대단하지만 네. 사실 졌다고 해도 내용이 정말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네. 이렇게 좋은 내용.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6연승을 달리고 있는 박정환 선수의 연승을 끊어내면서 팀에게도 정말 귀중한 1승을 선사합니다. 2대1의 스코어가 됐네요. 이세돌 김지석에 이어 박정환까지 격파한 루키 박하민. 그야말로 수은갑이라고 불릴만 한데요.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서 솔직히 이긴다고는 생각 안 했고요. 네. 좀 그냥 제바도 그냥 부자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운 좋게 네,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후반전에 열린 일지명 대 오지명의 크로스 매치에서도 화성식 코리오의 오지명 류수환이 상대 주장 신민준을 꺾어 결과는 다시 2대2로 되돌아갑니다. 한국물가정보 또 한 명의 루키 박건호의 손에 팀의 승리가 맡겨졌고 네, 박건호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 판도 정말 커요. 정말 큰 판 네. 승리가 뒀죠. 팀 승리를 결정짓는. 화성식 코리오 팀은 참 뭔가 손발이 잘 안 맞네요. 원래 네. 박정환 선수가 계속 승리를 거둘 때 팀에서 2승을 잘 못 만들어냈는데 팀에서 네, 2승 만들어냈는데 지금 또 하필 또 박정환 선수가 또 이 타이밍에 네. 졌어요. 7라운드 1경기 한국물가정보가 3대2로 승점을 챙깁니다. 루키들의 맹활약으로 연패를 끊으며 전반기를 마칩니다. 7라운드 첫 번째 경기 한국물가정보가 모처럼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정관장 황진당과 신한 천일염의 대결. 전년도 통합 우승팀과 왕년의 강팀이지만 올해는 도통 뜻대로 풀리지 않는 두 팀인데요. 신진서와 이세돌의 주장전이 성사돼 관심을 끌었던 이날 대결에서 전체적으로 백이 이곳에 들어와서 흙의 집을 무너뜨리고 두터움을 얻었죠. 잘 된 것 같아요. 기본적인 수상전은 잡으러 가면 이건 백수가 너무 많은데요. 네, 3국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빅매치 정관장 황진단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스코어는 1대1이 되었습니다. 역시 빅매치답게 변화무쌍한 바둑이었습니다. 1승 6패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신한천일염 이세돌 주장의 전반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복귀 2년 차를 맞아 부활한 오지명 한상훈의 후속타로 2대1 리드를 잡을 수 있었던 신한천일염. 한태희의 반지패로 다시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장고대국의 이지명 맞대결에 승패 결과가 맡겨졌습니다. 이건 정말 괴롭습니다. 이렇게 두기는 정말 싫어요. 네. 당했어요. 계속 보고 있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집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네. 몇 집이 난 겁니까? 네, 이지현 선수가 웃었습니다. 자, 1국 장고대국 마지막 대국에서 신한 천일염이 가져가면서
전반기 마지막 경기 신한철염이 전과자 홍진단에게 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 7라운드 2경기 물론 삼국 속기 빅매치도 굉장히 재밌었지만 이정도 변화 무쌍했기 때문에 참 볼거리가 많았던 대국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국 장고대국이 더 볼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길고 긴 고난의 행군 중인 신한천일염. 후반기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까요? 7라운드 두 번째 경기, 신한천일염이 시즌 2승을 기록합니다. 3경기는 전반기 1위를 결정하는 BGF와 포스코 캠텍의 대결. 나란히 5승 1패를 기록 중인 두 팀이 정면 승부로 전반기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는데요. 올해 새로 부임한 두 감독의 각오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포스코 캠텍이 워낙 강팀이긴 했는데 저번에 한번 기세가 꺾였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더는 솔직히 김영상 감독이 좀 더 잘 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 팀이 워낙 전력이 좋기 때문에 반반 승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주장들이 각각 승점을 기록하며 팽팽한 대결을 이어가는가 싶었던 이 승부. 의외로 싱거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좌변과 우변의 흑집이 일단은 눈에 띄네요. 하변은 아까 봤을 때 대기네 잡아 것을 보여줬지만 양쪽 흑의 변의 집이 워낙 커서 네. 자, 선수가 네, 버티지 못하고 돌을 걷었습니다. 자, 흑의 집인 이원영 선수의 집이 더 많았습니다. 이원영 선수가 이창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전반기 5승 2패로 마무리를 짓고요. 동시에 7라운드 3경기 1위 결정전에 있어서 포스코 캠텍이 한 발 더 앞서 나가게 됩니다. 네, 이창석 선수가 네, 좀 패배를 당하면서 올 시즌 1승 4패 내립니다. 변상일 선수가 승리를 거뒀군요. 승리를 거뒀네요. 이렇게 된다면 네, 포스코 캠텍 1위 자리를 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변상일 선수가 조한승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7라운드 3경기를 가져가는 승부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동안 상대적인 열세를 띈 상대 조한 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 캠텍이 3-2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에 나현 선수의 추가점까지 더해지며 결과는 4-1. 지난 라운드에서 4-1로 대패했던 포스코 캠텍이 단독 1위로 올라서며 한 주 만에 굴욕을 벗었습니다. 전반기 1위를 결정짓는 빅매치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7라운드 세 번째 경기, 포스코 캠텍이 BGF에 승리했습니다. 4경기는 SK 앵크린과 킥스의 대결. 바둑계의 공인 라이벌전, 5일 더비로 불리는 이 대결에서 킥스가 승리한다면 SK 앵크린은 하위권 추락. SK 앵크린이 승리한다면 킥스와 더불어 두터운 중위권을 형성하게 될 7라운드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측된 이 대결에서 3국의 승자가 최종 승자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2국에서 킥스의 김지석 주장이 KB리그 올 시즌 최소 수수의 단명국을 기록하며 선취점을 올린 후 킥스 이지명 윤준상과 SK 앵크린 3지명 홍상지가 마주앉아 승부판으로 지목된 3국에서도 윤준상 선수가 183수 만에 흑 불계승을 기록해 킥스가 승리할 확률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SK 앵크린 이영구 주장이 개인 7연승을 이어가는 승리를 거둬 승점 1점을 빼앗기기도 했지만 3지명 백홍석 선수가 유민영 선수의 불계승을 거둬 킥스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전반기에 2패를 당해서 조금 이제 흔들렸는데요. 그 뒤에 지금 4승 1패를 거두면서 선수들이 뭐 컨디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홍기표 선수가 성적이 좀 좋지 않기는 하지만 1지명 선수와 대결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선수들이 아마 후반기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벌전의 종료와 함께 전반기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7라운드 마지막 경기, 킥스가 SK앵크린에 3대2로 승리합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후반기 시작을 알릴 8라운드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